역시 아름다움은 아무리 봐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2014 미스 서울의 주인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예선을 거쳐서 안무와 패션쇼 등 숨가쁘게 진행된 2014 미스 코리아 서울 선발대회의 최종 결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네. 만나봐야 될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 미스 서울 진선미 수상자들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서울을 대표해서 이 아름다움의 사절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전년도 수상자들의 공연 행진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3 미스코리아 서울 선발대표의 발표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26명의 후보자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께서 진선미가 될지 마음의 준비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 박정아 아나운서는 마음의 좀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발표하는 입장에 서니까요. 제가 다 떨리네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네. 떨립니다. 오늘 선발된 미스코리아 서울 진선미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아쉽게도 선발되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는 격려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난 오늘 26명의 후보들 모두 이 미스 서울 진선미뿐만 아니라 네. 미스코리아 진선미로 당선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끼와 재능을 겸비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상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진선미 수상자 6명은 서울을 대표해서 미스 서울로 미스코리아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명예를 물론 상금과 각종 부상들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먼저 미스 서울 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서울 미는 총 3분이 선발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미 시상에는 다미 컬렉션 차승희 대표님과 전년도 미 수상자인 박혜윤 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들어보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께서 오늘 미스 코리아 서울 선발대회 위의 영광을 얻게 될지. 네, 자,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 미스 코리아 서울 선발대회 미. 첫 번째 미는요. 긴장되시죠? 상금으로 15번 박소윤. 축하드립니다. 뽑힌 참가번호 15번 박소윤 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은 전년도 미수상자인 박혜윤 양이 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관으로 15번 박소윤 양 미스코리아 서울대회 위에 선정되셨습니다. 네, 시상을 도와주신 차승희 대표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